이런 도쿄의 도시적인 느낌을 느끼면서 여행을 하면 우리나라 서울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은연중에 알 수 있다. 그래서 도쿄 근교 하쿠네 지역으로 가면 잠시나마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. 도쿄 근교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믿어지지가 않지만 후지산이 코앞에서 닿을 듯 말 듯 펼쳐진 풍경에서는 도쿄 시내의 복잡함을 잠시 망각해버리는 곳이기도 하다. 그런 이유로 하쿠네는 일본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 중 한 곳이기도 하다. 특히 이 하쿠네 오와쿠다니 계곡에서는 흑란이라는 계란을 만들어 판다. 흑란이란 온천수의 유황 성분과 계란의 칼슘, 철분이 뜨거운 물과 만나 화학 반응으로 계란 껍질이 검게 변하는 계란을 말한다. 하나 먹으면 7년을 더 산다는데 이곳까지 와서 힐링도 하고 젊어지는 계란도 맛보고 제대로 된 힐링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.